주말에도 쉬지 않고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 드림 주말 아침 기분 좋게 문을 열겠습니다. 김우현입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의 난이도가 참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테마단들도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고 종목들의 순환매도 빨리빨리 변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쉬어갔던 저 PBR 관련주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그동안 오름세를 반납하고 급락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죠. 이렇게 종목들이 빨리빨리 변하는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금요일 뉴욕 증시도 또 힘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높게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미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왔죠.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간만 마감을 지은 뉴욕 증시입니다. 다음 주 우리 시장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금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또 순환매가 빨리 변하는 시장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저희와 함께 그 고민 주말 아침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베테랑 중 베테랑 전문가님들이 여러분들이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하는지 오늘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1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한 베테랑 중 베테랑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키워드림의 인기 전문가님 한선호 전문가님 나와 계시네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뵙네요. 네. 시청자분들이 네. 너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네. 인사부터 해주시죠.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선호입니다. 여러분들 뭐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빠르게 순환하는 순환 장세.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식시장은 늘 그래요. 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더 뭐 그게 극대화돼서 움직인다? 뭐 물론 그런 것도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주식시장은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내가 따라가서 계속해서 내동매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확실한 거 그냥 잡아두고 내가 돌아오는 순환의 굴다리를 그냥 온전히 다 수익으로 만들 것인가? 여기에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투자의 관점이 없고 뭐 끌려다니기를 좋아하고 올라간 것만 고점에서 욕심을 낸다? 당연히 매일같이 올라간 종목들에서 고점만 매수를 하겠죠. 하지만 저는 어떻게 매매를 하냐? 돈이 들어올 종목을 당연히 저점에 사고 기다려주는. 굳이 내가 다른 게 좋아 보인다고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종목이 최고고 앞으로 돈은 여기로 모일 것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매매를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시장이 아닐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투자를 이어나가신다면 정말 보다 좋은 성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신경 쓰고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한선호 전문가님이 또 이름처럼 최선호주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전문가님입니다. 오늘도 공략해 볼 만한 다음 주 시장에서 바로 볼 만한 종목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오늘 전문가님과는 방송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 굉장히 또 복잡했잖아요. 이번 주 시장 어땠는지 한번 위클리 시황 정리해 볼 거고요. 다음 주에 봐야 하는 이슈 저희가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전문가님이 저희한테 주셨던 그 히든 공략주들 어떤 성적표를 받았는지 한번 수익 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이후에 전문가님만의 기법입니다. 빌드업 매매, 저점에서 공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매에 대한 이 강의 짧게 들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기다리시는 히든 공략주 두 종목까지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시장 먼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코스피 코스닥 분위기도 많이 달랐던 것 같고 시장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아무래도 이번 시장은 코스피가 좀 주도했던 그쵸? 그런 한 주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다소 소외됐지만 어떻게 보면 또 목요일 금요일은 좀 달랐어요. 네. 오히려 코스닥 증시가 또 괜찮은 부분들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기에는 조금 괜찮았던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시장 한번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슈랑 또 위클리 시황 어땠는지 한번 지수부터 짚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이제 넘어가고 위클리 시황 일단 한번 좀 살펴볼게요.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에서 조금 더 좋았던 시세 상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제 급등을 하고 끌어올리면서 상승 흐름을 유지하면서 정고점 부근까지 회복을 하게 되었어요. 이는 어쨌든 저 PBR 관련주, 그다음 현대차 기아의 강세가 시장을 주도하고 이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반도체 같은 경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갔을 때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이번에 현대차 기아 상승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는 생각보다 강한 시세를 보이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다음 순환매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 종목에서 그러니까 2차 전지, 뭐 전기차 관련주, 그다음 부품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부품주.
여기에서 정말 좋은 종목들이 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대형주가 움직이는 거를 이해하시고 대형주 다음에 움직이는 중소형주의 패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시장의 자금은 한정적이라 어느 정도 대형주로 수급이 쏠리면 중소형 종목들은 좀 약세가 돼요. 그리고 중소형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때 대형주는 그냥 밋밋한 시세를 보일 때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자금 순환, 이 돈의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장 먼저 살피셔야 된다.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좋은 종목을 잡아 나가고 또 그에 따른 수익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특히 코스피 시장이 좀 더 좋았던 것 같고요. 다음으로 한번 살펴보면 코스닥 시장 역시 저는 뭐 목요일 금요일이 높게 상승은 안 되었지만 이는 금요일 같은 경우에 특히 반도체 종목들이 좀 많이 약세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꼭 끌어올린 수치가 너무나도 높다 보니까 당연히 고점에서 조정을 보이고 이 반도체 관련 종목에서는 조정, 2차전지는 바닥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회복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 지수는 많이 올라온 것 같이 보이진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2차전지 업종에서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괜찮은 계좌 상황을 좀 보유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반도체 종목을 최근에 잘 따라갈 때 타셔서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뭐 그에 따른 수익을 저도 충분히 반도체 종목에서는 챙겼고요. 그럼 우리가 강하게 보이고 난 뒤에 또 중소형 종목단에서 어떤 업종의 종목이 더 잘 올라올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니까 다음 주에 제가 전망해서 괜찮게 여러분들이 잡아두실 종목, 그 종목 두 종목을 마지막 시간에 꼭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영상 시청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클리 시장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일단 뭐 미증시가 좀 중요하죠. 저도 출근 전에 이 방송국 오기 전에 봤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지표가 조금 혼조세를 좀 나타낼 거라고 생각해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0.4% 정도가 올랐어요. 하지만 이틀 전에 나왔던 소비자가 이제 지출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지출은 감소했는데 기업 생산자 지수는 올라갔어요. 이렇다라는 건 앞으로 나올 CPI, 연준에서 이야기하는 CPI가 2% 구간에 들어가려면 두 개 다 안정권에 들어가면 너무나도 좋죠. 그러니까 소비자도 지출을 덜하고 기업들도 생산자 물가지수를 낮췄다라면 CPI는 정말 무조건 낮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는 없는 건 이 두 가지 지표가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CPI가 2% 구간에 들어올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CPI가 이번에 3.1% 수준으로 괜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 예상 예측치를 2.9%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낮게 예측치를 주다 보니까 3.1% 나쁘지 않은 수치가 나왔음에도 시장은 CPI가 나오고 하락을 했었죠. 하지만 하락 뒤에 충격을 회복하면서 하루 만에 다시 회복을 했다가 금요일 날 어제 다시 한번 하락을 좀 하면서 마감은 좀 좋지 못했지만 국내 증시가 크게 따라간 건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는 괜찮게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일단 넘어가고 네. 다음 이슈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2차 전지주 없었으면 어쩔 뻔 1.34% 급반등만 하고 코스피에서는 1.34% 급반등, 코스닥은 제가 보기엔 시장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지만 반도체 쪽에서 약세가 지수 하락을 만든 거지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히려 금요일 시장이 코스피 1.34만큼 코스닥도 괜찮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비가 얼어붙는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매 판매가 0.8%가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소비자 물가지수에 있어서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어제 나왔던 지표 생산자 물가지표가 좀 올랐다. 이 부분이 지금 장단점이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나올 이슈 뉴스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건 금요일 날 나왔던 기사예요. 삼성 BOE 애플 아이폰 OLED 납품 결정.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OLED 관련 종목들은 제가 항상 살펴보는 업종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뭐 마지막에 드리는 추천 종목은 아니지만 제가 진입하기 좋은 차트로 해서 하나 가져온 종목이 있으니까 그 종목에서 이 OLED 관련 종목으로 하나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 종목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의사 파업에
엄마 폐암 수술 밀려 뭐 의료 대란 가셔야 되나 이러면서 원격 의료, 원격 의료 관련 종목들 뭐 비트컴퓨터, 인피니티 헬스케어, 그다음 라이프 시멘틱스 이런 종목들이 강한 시세를 분출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슈를 살폈다라면 당연히 투자해 볼 수 있는 그런 뭐 종목들이고 제가 어떤 방송에서든 비트컴퓨터 이야기는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원격 진료 의료 관련 종목들을 한다? 그럼 무조건 비트컴퓨터만 하면 된다라고 제가 뭐 많이 말씀을 드렸던 뭐 업종의 종목이라 이번에 상승을 저도 좀 재미있게 봤던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현대차 배터리 탈부착력 전기차 만든다라는 이슈, 그다음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상당히 좋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완전한 전기차는 아니겠지만 전기차 관련해서 또 다르게 색다르게 이제 뭐 모습을 바꿔 나간다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하기에는 저는 괜찮은 업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목요일 날 테슬라가 6% 정도 급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죠. 거기다가 리튬 가격이 상승되면서 어느 정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충분히 바닥에서 되돌림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종목들 추가 시점을 잘 노리시고 또 회복하는 구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최근에 들어간다라면 기분 좋은 수익은 당연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쪽 관련해서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나와서 말씀드렸던 종목을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고 그다음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최근에 연일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7천만 원을 넘어가면서 국내에 있는 비트코인 관련주, 뭐 STO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또 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어요. 뭐 예를 들어 업비트의 지분이 있는 우리기술투자 이런 종목이 가장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면서 뭐 하나투자증권도 그 업비트 지분이 있죠, 두나무. 그러면서 강세. 그다음 뭐 STO 관련주 갤럭시아 이머트리 뭐 이런 종목들이 정말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단기 고가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슈가 있고 자금이 쏠려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이 업종에서도 충분한 투자를 하셔야 되고 저희는 저번 주에 이쪽에서도 공략을 좀 많이 해서 수익을 괜찮게 얻었던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슈에 민감하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대응할 종목들은 대응을 하시되 또 앞으로 새롭게 좋아질 종목은 이런 이슈에 맞게 더 크게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슈가 나오기 전에 사두는 걸 저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투자를 선호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걸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슈는 어떤 식으로 좀 바라보시고 또 살펴보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이번 주 시장 상황 한번 짚어봤고요. 어떤 이슈 다음 주에 봐야 하는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전문가님이 저희한테 오실 때마다 다음 주 이런 섹터들, 이런 테마들이 잘 갈 것 같으니까 관련주들 잘 보세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정말 거기에 맞게 종목들이 쑥쑥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요일장만 본다고 하면은 뭐 의료 AI 관련주, 2차 전지주, 저 PBR 관련주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결국 뉴스에서 나오는 그 이슈 때문에 종목들이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뉴스가 나오시기 전에 이런 이슈들 사전에 알고 계시면 더욱더 좋은 성적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이슈 봐야 할까요? 한선호 전문가님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전달드리고 있거든요. 무료로 이런 내용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장중에 그 실시간으로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 채팅방은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자세하게 소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선 저와 함께 화면 오른쪽 밑을 보시면 이 검은색 네모 박스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그 QR코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있으시잖아요.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를 먼저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 카메라를 켠 채로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QR코드에 핸드폰을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나오실 거예요. 한 2초 정도 기다리시면 나오더라고요. 링크 클릭하시면 한선호 전문가님과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이슈나 종목들 받아볼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코드 걸려있거든요. 1212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안에 내용 저희가 모두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조금 힘들다라고 하시면 문자 저희 받고 있거든요.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선호라고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오늘 링크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링크 통해서 편하게 함께하셔도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참여 코드 1212 누르면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전문가님. 네. 이제 저희가 히든 공략주 어떤 흐름을 가져가는지 한번 체크해보려고 하는데 에브리봇 이거 무슨 일이에요? 수익 너무 많이 났거든요. 네, 이 방송에서 지금 히든 정말. 공략주라고 말씀해주셨잖아요. 네. 리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네. 깜짝 놀랐어요. 에브리봇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리뷰 한번 도와주세요. 네. 일단 에브리봇을 말씀드렸을 때 당시 사진 캡처를 좀 해왔고 그때 당시 가격이 13,150원 정확하게 나와 있고 항상 제가 선호하는 좀 저점을 터치한 종목이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이때도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드렸네요. 이 그림을 그려드리고 이 그림이 그대로 됐으니까요. 에브리봇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슈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이슈가 지금 발생된 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지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뭔가 투자를 오래 가져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리봇처럼 제가 말씀드렸을 때 당시에는 별로 호재가 없었고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로봇 관련 주에서는 정말 살펴봐야 될 종목은 에브리봇이라고 제가 평일 방송에서도 제일 많이 언급했던 그런 로봇 종목이에요. 사실 그렇죠. 누구는 두산 로보틱스를 볼 때 저는 항상 얘기했죠. 두산 로보틱스가 그렇게 좋아? 그럼 그거 많이 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에브리봇 더 좋아. 뉴로메카가 훨씬 괜찮은 업종의 상승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에 맞게 270%가 상승이 됐어요. 13,150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최고가가 47,800원. 정말 한 달 정도를 끝도 없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승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물론 정말 제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거는 얼마에 사라고 이야기했고 그냥 얼마 올라왔다. 이거 진짜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270% 올라가는 종목이라도 물론 제가 50% 수익을 봤을 수도 있고 60%에서 여러분들에게 매도 언급을 드렸을 수도 있고 그게 제가 실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그냥 이야기해서 올라가는 거 이야기 누가 못해요. 아무나 할 거예요. 그거는. 그건 아무나 하는 거고 그걸로 주식 전문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어쨌든 270%에 올라간 종목이라도 어느 정도에서 매수를 했고 또 어느 정도에서 매도를 했는지 여기까지가 제 수익이라고 저는 보니까 물론 270% 수익이 좀 달콤해 보이고 가지고 계셨다면 분할 매도를 잘했다면 높게 챙길 수 있었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이슈가 나오기 전에 업종에서 항상 좀 좋은 종목들을 발굴해서 저점에서 사두는 게 저는 더 좋은 주식 투자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슈 시끄러운 종목들 테마 순환 매장사라고 해서 계속해서 내가 접근해서 뭔가 매매를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락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슈가 돼서 어떤 종목이든 올라왔어요. 최근에 의료 AI 뭐 관련해서 올라왔다라고 쳐요. 뭐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난 뒤에 시장이 내일이라도 급락을 하고 하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주 시장이 무조건 좋을 수가 없죠. 하락을 했을 때는 많이 올라간 종목, 이슈가 됐던 종목이 더 많이 빠져요. 이게 기본 원리예요. 이걸 안다라면 내가 이 이슈가 있는 종목을 손절가를 잡고 단타를 치는 거지 이걸 잡고 고점에서 물려서 마이너스 40%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고 기다릴 거예요. 왜냐하면 내 본전이 아까우니까. 그렇게 투자하면서 저점에 있는 종목이 조금 더 올라가는 이렇게 13,000원에 들어가서 270%가 올라갈 때는 내가 한 달 동안 가지고 못 있죠. 왜냐하면 내려갈까 봐.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50%, 60% 수익을 챙기지만 뭐 이렇게 270%가 올라가도 수익을 못 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3% 수익을 챙겼다라고 해서 좋아한다거나 그렇게 내가 너무 짧게만 트레이딩을 해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거래가 붙은 거는 짧게 하는 거예요. 그걸 오래 가지고 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런 구분점을 두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자꾸 내가 뭔가 이슈가 된 것만 가서 건드려서 뭘 하겠다. 이러면 여러분 계좌는 무조건 내려갈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뭐 여태까지 경험도 해봤고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투자라는 거는 조금 잠잠할 때 매수를 해서 올라가고 이슈가 될 때 판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브리봇이 왜 이렇게 올라왔냐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했죠. 그 뒤에 또 다른 로봇 관련 업종의 종목을 뭐 물망에 올려놓고 인수합병을 하겠다. 이런 설이 좀 돌았고요. 그리고 개별 자체적으로 뭐 서빙 로봇 관련해서 인수 특허도 많이 출연했고 그런 이슈에 에브리봇이 좀 강한 시세 분출을 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70%의 수익이 올라왔고 뭐 저희도 여기에서 높은 수익을 얻었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뭐 얼마 안 됐죠? 최근에 제가 언급드리고 정말 가장 좋은 시세 반등을 상승을 보였던 것 같아요. 이때 올라왔던 수치가 한 66%. 당연히 아까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이어지죠. 이슈가 되고 핫했죠.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이때 시장이 좀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때가 1월이잖아요. 여러분들 1월 시장이 어땠나요? 주가 지수로 봐도 다 내려왔어요. 그때 당시에 주가 지수가 안 좋을 때 크라우드웍스는 강한 시세로 66%가 올라갔어요. 66%가 올라가고 이슈가 나오고 난 뒤에는 주가가 그 뒤에 제가 차트를 지금 찍은 건 아니지만 그 뒤에 시세는 다시 내려왔어요. 다시 여기까지 내려와서 저점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슈가 되기 전에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 66%가 올라갔으면 마이너스 반대로 35%가 내려와도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66% 올라갈 땐 뭐하더니 왜 다 올라간 고점을 사서 내려가는데 주식을 뭐 욕하거나 내가 뭔가 불만을 탓하거나 저는 이거만큼 정말 별로인 투자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66% 올라갈 거를 미리 사서 수익을 보는 사람이 잘하는 거지 올라간 걸 다 보고 사서 더 올라가길 바라는 건 욕심 탐욕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셔야 돼요. 주식을 하신다라면.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종목이 저점 최근의 저점에서 얼마나 올라왔고 어디 구간에 있는지는 적어도 보고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분석 하나 없이 내가 그냥 내 욕심만 바래서 내 수익만 바래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본다. 그거는 한두 번은 재미를 봅니다. 열 번에 한두 번 재미를 볼 뿐이지 여덟 번은 다 물려서 다 손실 계좌에 손실 언제 내 본전화 이것만 걱정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투자는 정말 하시지 말고 항상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매수 타점을 잘 잡고 수익을 제가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한 40%를 챙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6%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40% 이상 구간에서 수익 확보를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럼 제 수익이 66%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66%라고 안 봐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해서 최고가 그냥 그 수치를 말하는 거지 주식 투자는 어쨌든 내가 매도를 하고 나면 마감이 되고 끝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인증 수치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항상 저는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오늘은 방송 관계상 제가 그냥 말씀으로만 이렇게 드리고 저는 이만큼 좀 확실하게 해요. 일을 뭐 그냥 제가 이야기한 거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정말로 뭐 800% 1000% 만드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수익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주식 투자라는 걸 좀 현실적으로 진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라우드웍스에서는 좋은 수익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큐리옥스 바이오예요. 제가 큐리옥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큐리옥스 바이오도 항상 이렇게 주가가 좀 내려오고 난 뒤에 공략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 큐리옥스 바이오를 이때 시점에 산다라고 봐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 단기적으로 이게 몇 프로가 올라온 건가요? 12,000원 하던 주가가 6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단기적으로 몇 프로가 올라올 때는 가만히 있다가 여기 고점에서 더 간다라고 사요. 그리고 내려가면 바이오 종목 안 된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저점에서 올라갈 때 그 저점 구간을 잘 못 잡고 올라간 지점에서 사고 내려가면 그때부터 바이오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 가장 탓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바이오 종목은 실체가 없어서 안 된다. 또 갑자기 사기 전에는 재무제표 따위는 안 봐요. 근데 사고 나서 바이오 종목 재무제표를 봤더니 다 마이너스 적자야. 그때부터 이제 막 두려움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아니 바이오 종목이라는 건 당연히 미래 성장성 기대감에 지금 현재 재무제표는 안 좋은 건 당연한 거를 내가 사기 전에는 관심이 없다가 나는 수익 욕심만 있다가 갑자기 사고 난 뒤에 마이너스 20% 되고 못 올라갈까 봐 걱정이 되니까 그때서야 재무제표를 보고 안 좋은 종목을 추천했네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런 지점에 사고 손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이오 종목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주가가 올라간 지점에서는 사는 게 아니고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렸던 파로사이바이오, 애플론 다 50%, 35%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가고 난 뒤 어떠냐? 최근에 다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올라가기 전에 시장의 순환매에 의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또 그 회사의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다 올라가고 난 뒤에 더 가는 거는 100개 중에 한두 개예요.
근데 여러분의 잡은 종목이 100개에 1개가 들어갈 가능성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가에 올라온 종목은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내려오고 난 뒤에 저점을 잘 만들 때 주가는 여러분들 이 쌍바닥 흐름을 잘 잡을 때 내가 접근을 해야 좋은 수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쌍바닥 흐름을. 그래서 주가를 다시 돌려내는 흐름에 이때 당시에도 한 45%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투자의 관점을 항상 좀 저점에서 좀 만드는 그런 습관을 좀 길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절반 이상은 무조건 해요. 이것만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도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투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슈에만 쫓아다니고 내가 사고 빨리 3% 수익을 볼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 그것만 알고 정말 정확하게 내가 저점에서 공략해서 기다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좋은 주식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때 제가 분봉 흐름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퀴록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공략을 했죠. 왜냐하면 너무 좋은 시세 흐름에서 바닥에서 반등 구간을 보고 이때 진입하고 난 뒤에 다음날 아침에 급등할 때 정말 이거는 제가 이때 당시 16% 정도의 수익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이 수치가 16% 올라온 거예요. 이거를 완전 최저점에서 다음날 최고점에서 매도했던 그러한 종목이라 너무나도 기분 좋게 한 번 더 16%를 챙기면서 그렇다면 큐리옥스 아까 말씀드렸죠. 45% 이상 올라왔는데 제가 뭐 30% 정도 이상 챙기고 그리고 난 뒤에 16% 더 챙기면서 이 종목도 한 50% 정도를 챙긴 그런 종목으로 저한테는 정말 기분 좋은 그런 바이오 종목이고 최근에도 시세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지금은 정말 좋은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요. 파로사이바이오. 제가 그때 당시에도 여기에서 언급을 드리고 이 종목 역시 한 50% 정도 올라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50% 올라오고 난 뒤에 어떻게 됐냐. 그 뒤에 쭉 미끄러져서 지금 아마 13,000원 구간에서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가 17,500원 정도를 찍고 13,000원까지 내려가는 게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50%가 올라올 땐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50% 올라온 구간에서 나는 이게 더 가겠다고 산들 분석도 없이 이전부터 단기적으로 얼마 올라온지는 관심을 안 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매수하는 종목이 최근 한 달 이내에 얼마나 올라왔는지는 적어도 체크를 하고 사셔야 됩니다. 많이 올라온 종목은 정말 손절가를 꼭 잡고 매매하시는 거고 저같이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제가 산 지점보다 더 내려가면 더 모을 수 있는 구간이죠. 왜냐하면 앞으로의 상승을 기대하니까요. 그렇게 내가 모아나가면서 반대로 상승을 돌려낸다면 그에 따른 수익은 충분히 높게 챙기고 그리고 내려올 때는 다시 한번 재공략. 하지만 이 종목은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너무 안 좋은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파로사이바이오 엔비디아 AI 신약으로 신인 영역에 도전한다. 사실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기사입니다. 갑자기 엔비디아를 갖다 붙이고 AI 기반 뭐 기술 개발을 하는 회사는 맞아요. 신약으로. 하지만 엔비디아를 붙이면서 너무나도 자극적인 그런 냄새를 풍긴 기사이기 때문에 조금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기사라 저희는 이때 당시에 최고점 구간에서 매도를 했다. 그러니까 어떤 뉴스를 볼 때 여러분들 사야 되는 이슈가 있고 뉴스가 있는데 팔아야 되는 이슈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투자하신다면 정말 이런 뉴스 분석부터 해서 하나하나 배워가시는 게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면 앱클론 역시 제가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저점에서 여러분 내가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 사뒀을 때 너무 매수 단가가 좋아야 고가의 수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올라온 종목을 사서 이 종목을 더 올라가서 50%의 수익을 보는 건 어려워요. 이만큼 50%가 올라왔는데 내가 50% 올라온 구간에 사서 50%가 더 가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가 않아요. 주식 종목은. 그렇다면 내가 50% 올라가기 전에 종목을 되도록 저점에 사서 이 정도 수치를 먹겠다라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지 않나요? 한 달 이내에 50% 올라갈 종목을 내가 온전히 잘 가지고 수익을 본다라면 정말 전 나쁘지 않은 수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대부분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주식을 짧게 이렇게 너무 짧게만 접근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60%가 올라왔어요. 주가가 60%가. 그러면 아무래도 이 고점에서 내가 5% 수익 구간에 안 팔았더니 오후 되니까 갑자기 마이너스 3%에 내려가 있어. 왜냐하면 고가에서 거래량이 많다라는 건 매수하는 사람도 많지만 매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누구는 이 정도 60%가 올라서 나는 여기가 고점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매도를 하고 누구는 나는 더 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해요. 그런데 매도가 더 강해지면 당연히 수익 구간 본인이 들어간 지점보다 하락 구간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짧게만 매매를 하게 돼요. 3% 수익, 2% 수익 이런 수익만 원해서 매매를 하다가 어느 날 하락장이 오면 손절을 안 했더니 마이너스 35%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주식시장이 매일 상승시장만 있다면 저 역시 이런 종목만 말씀드릴 거예요. 올라가는 종목만. 매일 상승시장이 있다면. 근데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하락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락시장이 될 수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올라온 종목을 잡는다고요? 주식 투자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주식은 항상 내일이라도 하락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점에서 사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이해해 보세요. 왜 맨날 주식이 상승만 해야 되고 경제가 맨날 발전할 수만 있나요? 맨날 좋은 소식만 들릴 수가 없는 거고 안 좋은 이야기가 들린다면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가에 있는 종목은 내가 못 잡았으면 보내주는 거고 내가 조금 더 저점에서 사두고 안정감을 가져야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앞으로 상승했을 때 3%, 5% 짧은 수익에 매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의 습관을 어떤 방향성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매일같이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투자를 너무 잘못 배우시고 잘못 그림으로만 뭐 차트를 주식을 해보겠다 이런 분들은 특히 정말 정석적인 투자 기본기부터 한번 닦아보는 투자를 저와 함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익 인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가님이 저희한테 이제 방송 끝날 때쯤에 항상 히든 공략주 두 종목에서 세 종목씩 전달 주시거든요. 너무나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저 역시 굉장히 뿌듯하네요. 에브리봇이라는 종목 다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바로 이 자리에서 또 화면까지 캡처를 해서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최고가 또 종가 기준으로 270%라는 정말 기록적인 수익률을 저희한테 줬던 종목입니다. 수익 보신 분들 많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전문가님이 이런 종목들 시장에서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방송도 함께 해주시고요. 또 중요한 거 저희가 아무래도 전문가님과는 주말에 함께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장중에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발굴할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이 장중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죠.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먼저 켜주세요.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카메라를 여러분들이 스캔을 해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카메라를 화면 가까이에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그 영문으로 된 링크가 뜨실 겁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차별코드 1212 걸려있고요. 간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문자 계속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한선호라고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링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주말 아침인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면 또 어떤 도움 주고 계시는지 전문가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조금 최근에 오픈톡방을 조금은 천천히 운영을 했어요. 하지만 2월부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좀 제공해 드릴 생각이고 제가 이 방송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랑 동일하게 할 거예요. 그게 뭐냐? 뭐 테마성 접근을 뭐 사고팔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확실한 종목을 한 두 종목 정도를 제가 언급해드리고 넣어드릴게요. 그거를 어떻게 내가 수익 구간에서도 홀딩을 해서 어떤 구간까지 목표를 해서 수익을 보셔야 되는지 이런 디테일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릴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정말 많이 참여하셔서 이번에 좀 힘들었던 분들 특히 더 많은 수익들을 가져갈 수 있게 저 한선호와 함께 한번 투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저희 또 이슈나 이런 것도 장중에 짚어주시잖아요. 네. 그 내용도 한번 말씀해주세요. 또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슈 같은 거 알려주시니까 이런 네. 내용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슈 같은 부분이요? 네. 물론 나오는 이슈 부분들 당연히 하루하루 체크를 해드리고 하루 일단은 뉴스를 정리를 먼저 해서 제가 아침에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새롭게 발생되는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셔야 되는 이슈들 그런 것들은 장중에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떻게 접근을 하고 관련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취합해드릴 예정이니까 방에 오셔서 주식 투자하는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실시간으로 장중에 또 이슈가 계속 나오는 시장이잖아요. 어떤 이슈 봐야 하는지 전문가님이 아주 간편하게 여러분들께 정리해드릴 거고요. 여기에 맞는 지금 트렌드에 맞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
종목들까지 여러분들께 콕콕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함께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지금 좀 계좌 어려우신 분들 이제 곧 3월이거든요. 여러분들의 계좌 조금 레벨업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가지고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과 바로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또 종목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방송 시간 중에만 참여 코드 누르고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방송 시간 이제 오래 남진 않아가지고 좀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빌드업 매매 기법 이야기 들어봐야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또 에브리북 같은 종목들 이렇게 이 기법으로 발굴하신 거잖아요. 네. 어떤 기법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향후 미래 전망이 좋은 가격의 종목이 지금 좀 저렴한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내가 빠르게 3%의 수익을 원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간을 가지고 투자를 여유 있게 한번 해보세요. 이 투자라는 걸 너무 내가 짧게만 내가 뭐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면 또 기술적으로 뭐가 있을 것 같다. 뭐 차트적인 그림으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그림에서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돼서 이런 그림이 뭐 일률적으로 된다. 불가능한 거고 아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00%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파동의 원리는 있죠. 파동의 원리는 상승과 지지 저항의 파동의 원리 정도가 있는 거지 딱 주어진 그림에 따른 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지수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종목이 똑같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가 하는 업종의 종목의 회사가 다 다르고 재무제표 또한 다르고 또 그 당시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다 다를 텐데 어떻게 이게 그림대로 물론 여러분들이 왜 이런 데에 자꾸 현혹이 되시냐면 지나간 결과의 차트를 보면 다 그렇게 된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올라간 종목은 그냥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게 다른 이슈나 이유나 그 미묘함에서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주가는 이 등분을 잘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3등분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고점 라인, 중간, 일단 저점 라인. 이 구간에서 이 주가가 지금 이 구간에 있으면 고점 라인인 거예요. 내가 매수를 해봐야 짧게 몇 프로는 빠르게 먹을 수 있지만 에브리보처럼 크게 수익을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주가의 위치를 3등분을 봤을 때 주가의 위치가 이쯤에 있어. 그리고 미래의 전망이 나쁘지 않고 회사가 나온 실적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쁘지가 않아. 그렇다면 주가의 단순한 조정 구간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 뒤에 내가 싸게 매수를 해둔다면 3등분의 고가까지 먹을 수 있는 수익이 높잖아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주가는 대부분 저점에 있는 종목만 공략하셔도 정말 절반 이상은 성공하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한번 종목들을 말씀드리면 제가 저번 방송에서 알맥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히든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진입하고 그때 당시에 바로 한 10% 정도의 수익 구간은 나왔어요. 바로 며칠 안 돼서 한 이틀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뒤에 더 크게 가기보다는 1월에 시장이 워낙 약세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하락을 하더니 다시 제가 언급드린 가격에 위치하고 있어요. 왜 한 번 더 가져왔냐면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충분히 고가를 기대해 보시고 새롭게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종목 중에 괜찮은 종목을 보신다? 저는 알맥이 왜냐하면 저점에서 너무나도 큰 하락 뒤에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라 넣어두시면 정말 좋은 수익이 발생될 수 있을 종목이라고 정말 그려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알맥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한번 더 추가해서 내가 매수를 해본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주가의 3등분. 자, 고가, 중가, 저가요. 근데 이 저가 어느 정도 고가에서 매수를 안 했다라면 저가까지 내려온 종목을 사두면 어느 정도 중가까지만 가져도 10만 원이에요, 여러분. 예, 고가까지 물론 거품 있기는 15만 원 구간까지 가면 좋겠지만 이 15만 원, 이 가격이 이 회사의 적정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주가라는 이 가격이 예전에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다? 이전 가격이 적정가다? 아니에요. 주가는 백지수표인 거예요. 그냥 흰 종이인 거고 이 가격의 적정가를 물론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또는 미래 전망에 따라서 밸류 가치 점수를 줄 수는 있지만 이 회사의 적정가라고 볼 수 있는 가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론 더 내려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저가를 찍었다라면 주가는 다시 반등 회복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DOU라는 종목인데 제가 역시나 이 종목만큼은 정말 오래도록 밀었던 것 같아요. DOU 종목을 제가 11월 이때 제가 이제 방송 쪽에서 처음 런칭을 하고 나서 진입하자마자 그때 당시에 이 시세를 한번 만들었죠. 그러면서 한 15% 정도 수익을 보고 난 뒤에 한 번 더 저가에서 공략을 했지만 이번에 한번 쓸려 내려갔다가 급반등을 해서 올려냈어요. 그래서 특이점이 보여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매수하기에는 좀 괜찮은 구간이 아닐까 생각돼요. 그럼 이걸 보고 뭐가 괜찮은 구간이냐. DOE라는 회사를 알아야 되겠죠. DOE가 지금 현재 앞으로 향후 전망이 괜찮으며 이번에 나온 실적 또한 엔터 관련사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발표했어요. 물론 이 회사가 지금 런칭하고 있는 건 버블이라고 아티스트와 이런 그 팬들이 만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드는 그 서비스를 운영을 해요. 거기에서 정말 매출이 폭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국과 일본에 런칭하고 난 뒤에도 정말 좋은 실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DOU가 앞으로 저는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랑 일맥상통하죠. 자, 고가 라인, 중가 라인, 저가 라인이에요. 그렇다면 저가에서 지지를 받은 구간이라면 우리가 사두고 가만히 기다려서 보신다라면 당연히 중가, 저가, 고가를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시장이 좋아지게 된다라면 이런 종목이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주가라는 건 빌드업 매매 기법이 항상 내 제일 밑에 저점에서부터 향후 수익을 보기까지 고점까지 끌고 가는 그런 매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를 접근하고 종목을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한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드릴게요. 예. 톱텍이라는 종목인데 이 톱텍이라는 종목은 저는 정말 오래된 연역을 저와 함께 매매를 좀 만들었던 종목이라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선호했던 예전에 정말 코스닥에서는 꿈의 종목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AP 시스템 톱텍 이 두 종목이 한 10년도 더 된 이야기예요, 사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그 고가를 그리면서 상승했던 그 모습이 제가 주식을 오래 하지 않았을 때라 너무나도 이 내리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너무나도 가지고 싶었고 이 종목을 왜 나는 저점에서 왜 분석을 못해서 못 샀을까라는 후회도 많이 남겼던 종목이라 저한테는 교육을 많이 해줬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종목들을 하나씩 두고 본다라면 아 주가는 내가 고점에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어떤 지점에서 사야 이런 수익을 정말 온전히 다 챙길 수 있구나.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고 산업의 변화가 이렇게 있을 때는 아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는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톱텍이 그때 당시에 올라올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OLED, 아몰레드에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강세 첫 1차 파동을 강하게 보일 때였거든요. 그때 올라왔던 수치가 한 300%, 400%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수치를 못 챙겼고 앞으로 내가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발굴해서 뭐 이렇게 수익을 보겠다.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에브리봇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톱텍이 뭐 그 정도까지의 시세는 지금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바닥에서는 이미 많이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기에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밀리고 난 뒤에 보신다라면 충분히 만 원 정도는 한번 터치를 하거나 만 원 돌파를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하니까 톱텍이라는 종목도 유심히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가님만의 기법입니다. 빌드업 매매 기법, 어떤 종목인지 또 어떤 매매 기법인지 들어봤고요. 이제 전문가님만의 전설이 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을 발굴한 기법도 역시 이 빌드업 매매 기법이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방송 시간이 또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문가님이 여기서는 이제 콕콕 핵심만 찍어주셨는데 더 자세한 이야기 또 어떤 노하우이신지는 또 오픈 채팅방에서 풀어주고 계십니다. 함께 해보시죠.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 거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안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잘 따라해보시고요. 입장하셔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문가님과 큰 수익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한선우 전문가님과 장중에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봐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고요. 어떤 이슈가 있는지도 전문가님이 모두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해보시죠. QR코드 지금 오른쪽 밑에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를 먼저 실행시켜주시고요. 화면 가까이 핸드폰을 가져다 대시면 링크 나오실 겁니다. 링크 통해서 편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참여 코드 1212 누르면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안에 내용 모두 무료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셔도 되시는 거 아시죠? 샵 3772번으로 문자 받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 발생하는데요. 한선호라고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저희한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링크 답장으로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제 시청자분들이 제일 기다리시는 시간 중 하나입니다. 전문가님만의 최선호주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히든 공략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두 종목을 준비했고요. DS 단석이라는 종목과 S바이오메딕스 두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야기 바로 들어볼게요. 일단 DS 단석 같은 경우에 제가 이미 노란톡방에서 많이 언급을 드렸던 종목 중 하나로 목요일 날 좀 급반등을 하면서 강세를 보였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도 늦지 않은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한 번 더 좀 공유해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DS 단석 차트 흐름부터 한번 보면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 날 한 19%가 급등을 했어요. 종가 마감은 17% 정도. 바닥에서 이제 돌려내는 흐름이 좀 첫 파동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에는 정말 괜찮은 종목이 됩니다. 왜냐면 항상 동일합니다. 주가가 쓸려 내려오고 난 뒤부터 주가의 적정가를 어느 정도 찾았을 때부터가 우리가 거래를 하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갈 때 잘못 따라타다가는 항상 내가 뭐 손절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못하면은 정말 끝도 없나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샀다. 내가 단타로 친다라고. 손절을 안 했더니 몇 프로가 내려온 건가요? 반토막. 예, 마이너스 50%가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려온 게. 그러니까 이런 고가에서 내가 아무 분석도 없이 사는 거는 너무 위험한 투자가 되고 좋지 못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분석 없이 내가 투자, 뭐 이때 당시에 신규 상장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죠. 그때 이 종목도 갈 거야라는 그냥 아무 분석도 아닌 상황에서 샀다라면 큰 손실을 맛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항상 투자하는 거는 주가가 어느 정도 적정가를 찾았을 때 그때부터 다시 미래 전망과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정가가 아닌데 고가에 있는 거품의 가격에 사서 더 가는 거는 정말 몇 개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에브리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실적이 안 좋아요. 바이오 종목 내가 물리고 나서 봤더니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내려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에브리복 그렇게 270%가 올라갔어도 실적이 정말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그 종목은 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100% 실적에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실적 종목이 있는 반면 미래 성장주는 앞으로 미래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재무제표를 보고 주가를 분석한다? 그거는 맞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조금은 두고 보시는 거지 재무제표로 주가가 뭐든지 반영돼서 움직여야 된다? 그 모든 게 다 반영된 게 지금 주가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DS 단석은 저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괜찮게 또 그려졌기 때문에 향후 실적 전망이 저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되니까 여러분들 꼭 살펴보실 종목으로 생각하시고 저와 함께 트레이딩 한번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저는 좀 좋아요. 2차 전지 관련해서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땐 또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리사이클 관련 종목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바이오 연료를 계속해서 납품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데 바이오 디젤, 그다음 발전용 바이오 증류, 그다음 바이오 선박류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이슈가 괜찮은 두 가지 이슈 재료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DS 단석을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DS 단석 매수 시점 같이 잘 노려보시고 또 매도 목표가는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투자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S바이오메딕스인데 제가 정말 제일 잘했던 거는 12월 장세에서 바이오 종목들을 연속해서 공략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올라온 지점에서 제가 만약에 공략을 했다라면 제가 높게 수익을 거둔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있었던 사실 큐로셀 같은 경우 100%.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최근까지도 정말 강한 시세 분출을 해서 55% 이상 올라온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뭐 ABL 바이오 25%, 그다음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파로사이 바이오, 앱클론 모두 다 30에서 50% 정도의 수익, 제넥신 30%.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바이오 종목에서 연이어 터질 수 있었던 건 업종의 상승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투자를 하실 때 내가 종목 하나만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주식은 사실상 종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업종이 바닥에서 상승 턴어라운드라는 걸 잘 잡아내야 그 안에 업종이 어떤 종목을 찍고 들어가는 거지 내가 종목만 본다라고 이 종목이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해도 업종이 따라가 주지 않으면 절대 그 종목은 상승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나만 좋아하는 종목으로 끝나고 나만 그 종목의 박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거보다 시장에서 선호하고 시장에서 올라갈 종목들을 본다라면 업종을 먼저 분석해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 물론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분석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울 거예요. 그 어려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한다라면 그런 업종 분석이 끝난 종목들을 같이 매매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S바이오 메딕스는 짧게 말씀을 드리면 만 원 정도에서 지금 마감을 했어요, 금요일 날. 그렇기 때문에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 한번 목표하는 종목으로 괜찮은 호재가 좀 예상되는 종목이니까 같이 오셔서 이 종목 트레이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한서도 전문가님의 힘든 공략주, DS 단석, S바이오 메딕스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아, 오늘도 참 시간이 빨리 갔는데 아쉽지만 전문가님과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한선호 전문가님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